육이 피곤해도 여러분 영은 활기찰 수 있어요. 육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영도 피곤하고 힘든 거 꼭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영은 굉장히 상쾌하고 힘이 있는데 육은 또 여러 가지의 여러분 일정들과 일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시고 그 영의 상태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이 피곤하면 감정이 좀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또 뭐 이렇게 피곤하고 약간 예민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으로 막 드러내면 영도 다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육은 피곤한데 영은 굉장히 평안하다. 그럼 여러분 육이 영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평안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되게 힘들어 피곤해. 여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여러분 영은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하면 그 평안을 더 여러분 누리시고 그것들을 여러분 육에까지 이렇게 덮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내 육은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내 영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시면 여러분 육에까지 그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7시간 기도회 때 제가 보고 온 천국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를 받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하셨어요.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계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계시라는 단어가 아직도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십니까? 네, 좀 그러시네요. 두 분만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를 어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천국에 관한 것들,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들, 천국에 있는 많은 것들,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계시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죠. 예.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게 계시가 풀어지는 거고 열리는 거예요. 계시라는 단어를 너무 신령한 막 신비한 영적인 그런 단어로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를 사모해라 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가 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주님 아멘 제가 계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시를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다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계시가 막 너무 가볍게 막 아무데나 막 돌멩이처럼 막 굴러다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고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귀한 그리고 귀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또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TV 보다가 TV 보고 막 깔깔거리고 웃다가 계시가 임하고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아갔을 때 말씀의 깊은 그러한 묵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럴 때 계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아끼시고 이걸 막 10년에 한 번씩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처럼 구약의 특별한 선지자가 한 명 설 때 그 사람에게만 주기를 원하신다. 막 오늘날 막 10년에 5년에 한 번씩 어떤 특별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만 주신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계시 뭘 구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세요? 계시를 구해라. 계시를 받아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리고 행할 때 그때 계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계시를 구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계시를 구하려면 주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신 그것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7시간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뒷부분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두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양쪽에 제 팔을 끼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올라갔고요. 제 눈에 다음 장면이 제가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앉아있게 됐어요. 천사가 저를 그 앞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바닥에 앉았는데 예수님 발이 보였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발이 보였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를 일으켜주시면서 천사들에게 신부의 드레스를 입혀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순식간에 저에게 신부의 드레스가 입혀졌고요. 그리고 제 앞에 두 켤레 신발이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하나는 그 드레스에 어울리는 구두, 아주 예쁜 구두였고요. 또 하나는 군화였습니다. 좀 긴 군화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두 신발 모두가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이 예쁜 구두를 신어라 라고 하셨어요. 이 군화를 신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강력한 그 신부가 주님을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제 그 신발을 신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제가 그 신발을 신고 났는데 또 저에게 이렇게 홀을 들려주셨어요. 그 홀을 받아들고 섰는데 순간 제 눈에 면류관을 쓰고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부의 모든 단장을 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면류관을 쓰고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홀을 들고 신을 신고 있는. 그런데 순간 그 모습이 보였는데 동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인데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임무를 나의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내게로 돌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씌워주신 게 아니고 그때 그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시면서 팔짱을 끼라고 하셨어요. 웃으시면서 제가 저도 웃으면서 주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팔짱을 끼고 주님이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신부의 드레스를 입은 제가 주님의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에게 천국에 있는 여러 방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어떤 장소로 갔는데 거기는 이런 복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도가 있고 그 복도 벽 쪽으로 방이 있는데 방에 문이 있죠. 들어간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도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그 고가 높은 그런 곳이었고요. 뭔가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치장되어져 있는 전체적으로 모든 벽과 천장과 바닥 모든 곳이 금색인 것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보였고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는 뭔가 그런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왕궁 안에 어느 장소에 어느 장소 같기도 한 그런 곳. 뭔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주님께서 이제 이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하셨어요. 그 옆쪽으로 방이 있었는데 그 방문은 굉장히 길고 큰 방문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시면서 이 방으로 들어가면 내가 방에 있는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문을 주님이 여시고 그리고 함께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도서관처럼 빙 둘러서 온 벽에 책이 있었어요. 이 책장에 책이 아주 많이 빙 둘러서 꽂혀 있었어요. 주님께서 여기는 계시의 방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책들 안에 나의 계시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계시의 책들은
땅에 있는 나의 사람들이 이 계시를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계시들을 가져가서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계시들을 가져가서 그것들을 이 땅에 풀어놓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여기는 이 방의 책, 이 계시의 책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셨고요. 내가 여기에 이 방에 있는 이 계시의 영을 그 기름 부음을 너에게 준다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 천국 체험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몸에 실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진동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받고 근데 실제로 그 환상 가운데 천국에서는 주님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근데 동시에 내 육체 위에 그 기름 부음이 같이 진동으로 아주 강하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도를 받고 그 다음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 계시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계시들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필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제가 동시에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알아지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답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다시 알아줬고요.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러한 질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이겠죠. 그 질문을 하면 주님은 답을 해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주시고 싶은데 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질문을 안 하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더 알려고 해라. 네가 더 내게 물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는 제 영이 그냥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계시들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알고 싶은 것을 나에게 물을 때 그때 그 계시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만일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 자리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거의 동시에 주님은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영에서 알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뭔가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내 영 안으로 쑥 그냥 들어오고 쑥 들어와서 바로바로 알아지고 그게 곧 다시 한번 주님의 입술에서 또 그 말씀이 나와서 다시 또 확인이 되고 이렇게 아주 속도가 빠르게 어떤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그 계시들이 임하는 것이고 그 받은 계시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땅에서 그 계시가 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고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냥 알아줬어요. 주님께서 저를 그 방에 데리고 가신 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미 이 방에 있는 계시의 영을 주시려고 데리고 오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음 방으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방 안에 다음 방으로 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 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 방에 문이 있는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 방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방문을 열고 저를 데리고 다음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가자 주님께서 그 방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은 영광의 방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방의 이름은 영광의 방이다라고 하셨어요. 영광,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또 질문이 떠올랐고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주님의 영광에 충만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 경외의 마음으로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기며 경배할 때, 그때 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이 덮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주님께 완전히 부복하고 순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정말 그냥 우리가 바닥에 엎드리게 되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이 점점 커지고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이었어요. 주님은 또 저를 데리고 다음 방으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동일하게 그 방 안에는 또 다음 방으로 가는 연결된 문이 있었고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네. 세 번째 방, 거기에 그 방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기적의 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일곱 개의 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의 방은 세 번째 방이었어요. 주님께서 여기는 기적의 방이다라고 하셨을 때 제 눈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기적의 몇 장면이 제 눈에 순간 이렇게 몇 장면이 지나가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또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때에 어떻게 할 때 일어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영광의 방이 두 번째 방이었죠? 예. 나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명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그 선포할 그것에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치유 예배 가운데 치유를 풀어놓을 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가 아프신 분, 어디가 아프신 분, 주님이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누가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성령님이 이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을 해서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바로 그거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명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명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하나씩 알아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제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계시를 받는 건데 그게 제 영에 알아질 때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영이 시원해지고 상쾌하고 기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다음 방으로 또 가자라고 하셨어요. 방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방이 있고 그 방에 연결된 문이 안에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 방,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 방,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님께서 그 방의 이름은 사랑의 방이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이 사랑의 방은 무엇인가요? 라고 주님께 여쭈었어요. 이 사랑의 방, 뭐하는 방일까 궁금해지잖아요. 이 사랑의 방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여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기적을 행할 때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이, 그 자비가 더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할 때 뭐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뭐 치유를 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그 어떤 마음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고 할 때,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은 곧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더 크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 그런 것들이 막 더 커지게 주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방이 기적의 방 다음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없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안에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정말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이 닿고 거기에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돼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음 방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연결된 문을 열고 우리는 다음 방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 방의 이름은 주님은 말씀과 불의 방이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주님께, 주님, 말씀과 불의 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며 이 말씀의 방, 불의 방,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며 그 말씀은 불과 같아서 부셔뜨리고 또 쳐서 부수고 깨뜨리는 능력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말씀은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너무나 사모가 됐어요. 이 기름 부음이 너무나 사모가 됐고요. 근데 지금 또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제 입에 주의 말씀을 넣으셔서 그 말씀이 불과 같이 선포되어 나아가서 그 말씀이 몽둥이와 같이 부술 것들을 부수고 태울 것들을 태우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 또 질문을 했어요. 불과 같은 말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고 또 그것이 필요한 때에, 그 계시가 풀어져야 할 때, 그것이 필요한 때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불과 같은 말씀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했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받았죠. 이 계시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받은 말씀이 입술로 풀어져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불과 같이 나가서 태우고 부수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방이죠. 예, 다섯 번째 방을 지나서
주님은 이제 다음 방으로 가자라고 하셨고요. 우리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 방은 부의 방이다라고 하셨어요. 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헤아릴 수 없는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바로 주임직 교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부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일을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내 일을 행할 때 재정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 앞에 이 다섯 가지 방에서의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그러면 그 재정은 그 부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부가 넘치도록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방은 여섯 개의 방을 지나고 이제 주님께서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일곱 개의 방을 보여주신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여섯 개의 방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다음 방으로 가시지 않고 이제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셨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는 어디였냐면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방들이 있는 복도였고요. 그곳에는 뭔가 그 이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뭔가가 모든 것 그 모든 방과 방을 포함한 모든 복도와 그 모든 공간을 다 감싸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일곱 번째 방은 바로 내 임재의 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공간을 주님의 임재의 모든 것들이 그 방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공간을 그 여섯 개의 방이 있는 곳과 복도와 모든 공간을 주님의 임재가 덮고 있었습니다. 임재의 방. 그 임재의 방은요 어느 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덮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항상 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주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그 손에서 내 말씀을 놓지 말아라. 계속해서 네가 내 말씀을 읽어라. 네가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것을 묵상하려고 해라. 여러분 저에게 주신 방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죠?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게 주신 계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하루 중에 여러분이 어디를 이동한다거나 뭐 여러분이 잠깐의 시간이 있다거나 그 짜투리 시간들이 있잖아요. 틈새의 그 시간들 그때에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속에서 계속 내가 그 속에서 말씀을 놓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나의 임재가 계속해서 너를 덮어줄 것이고 너는 그 임재의 방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이 모든 방에서 너에게 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의 그 여섯 가지 방에서 말씀하신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지지 않고 놓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임재의 방에 머무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방이 뭐였어요? 계시의 방. 두 번째 방이 영광의 방. 세 번째 방이 기적의 방. 네 번째 방이 사랑의 방. 다섯 번째 방이 말씀 불의 방. 여섯 번째 방이 부의 방. 일곱 번째 방이 주님의 임재의 방. 예,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방을 한 방씩 들어가면서 제가 아 이게 계시로 인해서 영광이 임하고 영광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행할 때 사랑이 증가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선포되고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부는 따라오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 방 안에 머무는 것. 이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끝내고 저를 데리고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이제 네가 돌아갈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뒷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눌까 말까 하다가 예. 여러분 은혜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라도 제가 이것이 저의 막 자랑이 될까 자랑하는 거 아닌데도 자랑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거는 주님과 저와 둘만의 것으로 남길까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 그리고 또 예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너무 개인적인 거여서 그런데 제가 주님께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영을 보는데 제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예전에는 제가 천국 체험을 하거나 주님을 만나면 거의 수동적이었어요. 제가 뭐 질문을 한다거나 어떤 걸 시도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한 번만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도 했어요. 되게 제가 용감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일으켜서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제가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막 또 주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예, 막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은 마음 막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막 더 많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더 많이 예, 가득 제 마음이 막 그런 마음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을 이렇게 안고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이것만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한 용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이미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직접 주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간 건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로는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냥 기도로 예배 안에서나 기도 안에서 했지만 직접 주님을 배웠고 이 고백을 처음 드렸습니다. 여러분 직접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랑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 경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고요. 제가 거기서 일어나지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막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되지 않고요. 주님이 선사들을 시켜서 저를 일으키라고 하든지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 주님의 그 경외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냥 계속 땅에 붙어 있는 게 마땅한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용기가 생겼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전보다 제가 더 큰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런 저를 기뻐하셨고요. 주님 제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도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주님이다 라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영원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렇게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더 들었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부르심을 다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일,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임무를,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그거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구했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구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작년부터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날 주님 안고 다시 그 간구를 주님 앞에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다시 저를 데리고 제가 있는 성전으로 데려다 놓았어요. 찬양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너무나 눈물이 막 이렇게 눈물, 콧물 막 이런 거 다 쏟아져 나오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방금 전에 배우고 온 그 주님 제가 뭐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주님은 함께 저를 보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보고 계셨겠죠. 그 주님 앞에 제가 엎드려 다시 한번 경배하고 또 눈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 나오는 찬양, 사실 오늘 그 찬양 제가 전사님한테 신청했거든요. 예수 나의 참 소망,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이런 것들이 기도 후반부에 이렇게 끝부분에 막 나오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그 찬양 막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나 이렇게 감격과 감사로 그렇게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갔다 와서 이제 기억을 다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제가 한 방에 기억하기에 좀 긴 내용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이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이걸 쓰면 너무 오래 걸려갖고 내가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다시 제가 노트북에다 이걸 다시 옮겨서 치면서 녹음 안 해놨으면 어쩔 뻔했냐 싶은 거예요. 그게 며칠도 안 됐는데 그 상간에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죠. 그게 사람이요 이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도 이게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꼭 기억해야지. 근데 녹음을 안 하거나 적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시의 방에 그 계시의 방에 있는 책들 계시의 책들 가운데 있는 계시들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계시를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주님께 구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
계시의 방에서 어떻게 하면 계시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광의 방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방에서 배운 게 있죠. 그 영광의 방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영광이 덮이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까먹으시는 분 있죠. 생각이 벌써 안 나시는 분 있죠. 예, 주님께 경외의 마음, 경외한 마음으로 깊이 경배하라는 거죠. 예, 더 깊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해라 라고 했죠. 세 번째 방에 여러분 기적의 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예,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주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들은 음성을 선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예. 기적이 필요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 안에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걸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안으로 성령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막 다른 거 의식하고 있고 막 쑥스러워하고 있고 딴 생각하면 안 들어가져요. 영광 안으로. 여러분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집중하는 거. 이게 영의 세계는 집중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잡념과 모든 다른 의식되어지는 것들을 옆으로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훈련. 계속 주님께 더 집중하는 훈련. 집중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쑥 들어오잖아요. 근데 또 그거 치우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계속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하다 보면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부터는 쉽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듣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에서 내면 안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물론 여러분의 영의 단계가 다 다르실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의 방에서 주님을 깊이 경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때로 여러분이 깊은 경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셔도 좋아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내면의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 어떤 선포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는 그랬을 때 그것을 선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 기적의 방에서 어떻게 기적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에서 사랑의 방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 예.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때로는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또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다른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정적이에요. 내가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한 시간 내가 시간을 내줘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시간을 넘어서 나한테 자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사랑이 바닥나면 어떻게 돼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분이 오늘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네. 막 갈등이 일어나. 이제 여기서 끊고 간다 그럴까? 다음에 또 얘기하자 그럴까? 막 그러잖아요. 사랑이 바닥난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다음 시간에 스케줄이 없는데도 왠지 이제 좀 지루하고 힘들어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막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사랑이 바닥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 어때요? 계속 들어줘요. 충분히 그 사람이 다 얘기하고 싶은 걸 다 할 때까지 들어주고요.
공감해 주고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고 또 어떤 부분에 지혜의 말이 있다라면 사랑으로 지혜의 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의 회복과 어떤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그 시간을 함께 해 주고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또 어떤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하면 이 시간 주님 저에게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 영혼을 향한 사랑을 저에게 더 부어주세요 주님. 여러분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사랑의 방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방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셔야 돼요. 사랑의 방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영혼에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새로운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에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을 선포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주님이 알려주신 것들, 여러분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또 선포해 주고 얘기해 주고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단단한 것들을 깨뜨리기도 하고 사나운 것들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불이 그 사람에게 닿아서 그것을 부서뜨리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해 주셨죠? 생각나시나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받은 계시를 가지고 그때 그것이 필요한 때에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어제 오늘 뭔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 근데 오늘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는데 어제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생각나. 그럼 여러분 받은 그 계시가 오늘 이때에 지금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바로 지금 그 계시를 선포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하면 그게 불이 되어서 그게 방망이가 되어서 그 사람 마음에 굳어진 것들, 무딘 거, 깨닫지 못하는 게 그 말씀이 가서 쳐서 그걸 부서뜨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게 말씀이고 그게 말씀의 불인 거죠. 우리를 주님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또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면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그리고 부의 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그냥 주면 우리는 타락해요. 인간은요, 어떤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돈이 많으면 타락해요. 누가 됐든지 돈은요, 돈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많다. 너무 쓰고도 남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람은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는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이 앞에서의 다섯 개의 방에 그 다섯 개의 방에서 주신 것들을 내가 삶 가운데 계속 사용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질은 그냥 채워지게 돼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재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주신 이러한 어떤 계시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것을 잘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갑자기 억만장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계속 채워지는 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채워지는 거,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하게 하시는 거, 그게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부가 교회적으로 필요한 부도 오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도 주시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부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임재방에 항상 있어야 한다. 주님의 임재방에 항상 있어야 한다.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라.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라. 그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해라. 그게 계속 되어지면 주님의 임재가 널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계속 내 임재의 방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슴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짐재교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계시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열릴 거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계시를 받는지 들었어요?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는 계시를 주시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면 못 받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계시를 주시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시들을 받으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궁금한 게 마음에서 올라오면 그걸 갖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어요?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적으세요. 잊어버리니까 적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또 적으시고 그리고 묵상이 끝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나 말씀들을 적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더 깊이 음성을 듣는 이들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자꾸 하세요, 여러분. 연습하듯이 자꾸 하세요. 이거 좀 내 생각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와, 어떻게 이건 주님의 말씀이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게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듣는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를 받는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도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 여러분 이걸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임재교회 또 말씀을 듣는 또 방송으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사모하는 분들 모두가 이걸 알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2024년도는 정말 하늘의 계시가 그 도서관에 있는 계시의 책들의 내용들이 이 땅 가운데 더 풀어지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그걸 얼마나 원하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 그죠? 여러분 그걸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자꾸 보는 걸 이제 멈추세요. 아우 내가 뭘 그런 걸 어떻게 받아. 나는 아직도 멀었고 나는 뭐 제대로 주님 앞에 한 것도 없고 기도도 조금밖에 안 했고 너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올해는 여러분 그냥 다 결단하세요.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안 보리라. 아멘. 자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용기가 안 나요. 뭘 할 그 믿음이 안 와요. 내가 너무 작아 보여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마시고 그냥 주님만 보세요. 그냥 뻔뻔스럽게 주님만 보세요. 그냥 주님 앞에 잘한 건 없지만 여러분 마음 주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걸 주님께 그냥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 제가 붙잡았어요. 주님 저에게도 주실 거죠? 아멘. 제가 주님의 계시 구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 묵상할게요. 아멘. 주님 제가 질문할 거예요. 알려주세요. 아멘.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직진 고. 아 그냥 옆에 뭐가 있어. 이건 왜 이래. 나는 뭐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거 붙잡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그러면 주님은 말씀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지금 올해는 여러분 우리 좀 심플해집시다. 너무 생각 복잡하게 하는 그런 미운 사람 되지 마세요. 너무 자기 생각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 그 속에 그 사람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에 바퀴가 돌으려고 하면 스스로 머리를 치면서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순복하라고 내 생각은 예수님 앞에 순복하라고 명령하세요. 내 생각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라고 명령하세요. 자꾸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으로 자꾸 뺏기지 않게 하세요. 자꾸 다른 생각은요 다 시간 낭비예요. 그냥 다 헤매게 하다가 그냥 하나도 앞으로 못 나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영적기가 더 훌쩍 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 다 완수하고 가야 되잖아요. 완수하고 가야죠.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 다 완수하고 가야 주님 얼굴 보죠.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 얼굴 뵈려면 주님이 이 땅에 나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알게 해달라고 다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침내 다 누리고 또 그것들을 펼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